우리가 이제 유동 현상을 원래 학부 때 배울 라그랑지안 기술법이랑 오일러리안 기술법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돼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라그랑지안 기술법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왔네? 컨트롤 베스.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유동 현상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영역을 여기 있는 물 분자들한테 마크를 해놔요. 표시를 해놔요. 그럼 얘가 뭐쭉 가겠죠? 또 가겠죠? 얘를 따라가면서 얘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위치도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일러리안 디스크립션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컨트롤 볼륨이죠? 어떤 특정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찍어놓고 얘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적는 게 오일러리안 기술법이에요. 오일러 기술법. 컨트롤 볼륨이기 때문에 공간상에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로 매스가, 컨트롤 볼륨으로 매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당연히 그렇겠죠. 유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컨트롤 볼륨 안에서 뭐 매스든 뭐든 바뀔 수가 있는데 얘는, 컨트롤 매스는 변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질량에다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배방정식 두 개, 연속방정식이랑 네이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은 뭐 어떤 관점에서 쓰는 거라고 혹시 배웠어요? 컨트롤 볼륨이에요. 이식 자체가, 보세요. 컨트롤 매스에서는 질량 보존이라고 붙여 이걸 써줄 이유가 없죠. 어차피 보존이 되고 있잖아요. 얘는 이식을 여러분들이 혹시 그 대학교 수학에서 그 정리를 할때 배우면은 요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어떤 임의의 형상을 줬을 때 여기로 U라는 속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애들의 합이 표면을 통해서 뭐 이런 식 혹시 기억나요? 그러니까 표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애들을 다 더해준 게 뭐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거 배웠었죠. 네. 이게 무슨 정리더라? 그린인가? 그린 정리? 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볼륨을 우리가 가상으로 정해주면은 거기로 들어오고 나가는 애들을 들어오고 나가는 애들이 원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겠죠. 그럼 진짜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들이잖아요. 원래 로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밀도는 비합축성이면 빼도 되니까. 이 식이 이걸로 정리가 된다라는 건 수학 때 배웠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량 보존은 모든 영역에 대해 성립이잖아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구태여 이거 해줄 필요 있어요? 적분을? 적분 안 해줘도 아무 데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우면 뭐가 돼요? 속도의 다이버전스가 되는데 애초에 질량 보존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애들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일러리안 기술법으로 앞에서 얘기한 지배 방정식들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라그랑지안 기술법에서는 뭐 우리가 지배방정식도 없고 그러겠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라그랑지안 기술법에 들어 있어요. FM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얘가 M이라는 어떤 질량체면은 얘가 갈때 가속도를 받겠죠. 가속도를 받아서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력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이 덩어리가 어떤 가속도를 받아가면서 아니면 어떤 힘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구나 라는 게 라그랑지안 기술법이니까 거기서는 지배방정식으로 할수 있는 게 FMA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유동 현상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때 어떤 M을 쫓아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공간상의 점을 찍어놓고 거기에서의 속도 변화를 관측을 하는 오일러리안 기술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있는 것들이 여기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식을. 그게 연속방정식이고 네이비어스토크식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점성 유체도 아닌 랭킨 바디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합시다. 스테디예요. 랭킨 바디는 뭐 유체 때 배웠으니까. 스테디 유동이면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어떤 한 유체 덩어리에 올라탔다고 봐요. 여기선 속도 얼마예요? 0이잖아요. 정체점이니까. 여긴 속도 얼마예요? 뭔지 모르죠. 최대죠. 빨라져요. 여기 들어온 속도를 U라고 했을 때 얘는 U보단 크죠.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여기 정체점이잖아요. V는 0. 여기 쭉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U로 회복되죠. 그러면 스테디 상태인데 속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스테디인데 지금 우리 내내 얘기한 거 멀쩡히 스트림라인 따라서 속도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 말이 잘못됐죠. 그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스트림라인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거는 라그랑장 기술법에서 맞는 얘기고 오일러리안 기술법에서는 한 포인트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만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 속도는 항상 하나로 나와요. 거길 지나가는 애들이 가속이 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가속되고 말고는 어떤 문제예요? 라그랑지안 문제고 오일러리안 문제에서는 한 포인트를 보고 있을 때 걔가 스테디하다는 거지 시간에 따라 안 변한다는 거지 라그랑지안에서 스테디하다는 말이 그러면은 만약에 한다면은 원래는 성립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은 같은 속도로 계속 그 유체가 간다는 거예요. 스테디하게 엄연히 다른 거죠. 둘이 라그랑지안이랑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둘의 이 컨셉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라그랑지안 기술법에서 속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유체 입자의 속도를 얘기하려면 XYZ랑 T까지 있어야겠죠.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요. 스테디라고 해도. 아까 스테디라고 해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XYZ는 또 뭐에 따라 결정돼요?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요. 위치가. 이 특정한 얘의 위치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면은 여기서 라운드라고 하면 안 되죠. 원래 그냥 미분은 뭐예요? 상미분은 D로 쓰죠? 진짜로는 D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이거 뭐라고 써요? 매터리얼 데리버티브에서 대문자 D 쓰는데 지금 그걸 모른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자면은 얘가 XYZ에 T에 대한 함수니까 근데 X는 또 뭐에 대한 함수였어요? T에 대한 함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간에 대한 x 변화량은 뭐예요? 여기서 x는 뭐냐면은 진짜로 얘가 움직이는 궤적에 따라서 x의 변화량이에요. 궤적에서 x의 시간에 따른 x 변화량 뭐예요? u잖아요. u 속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u, 얘는 v, 얘는 w. 그럼 어디서 많이 보던 식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U를 단순히 U 한 방향이 아니라 벡터라고 해도 식이 달라지진 않죠.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이렇게 되나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매터리얼 데리버티브, 물질 도함수라고 정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라그랑장 관점에서 x, y, z, t에 대한 함수인 속도를 성분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싶어요. 설명을 했는데 여기 x, y, z는 우리가 뭘로 기준으로 뽑아줘요?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좌표를 찍어줬잖아요, 위치를. 그러니까 걔는 이제부터 오일러리안 관점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일러리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x, y, z 다 변하죠. 맞아요? 네.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거기에 대한 항으로 다 나눠졌고, 그럼 얘가 u, v, t, w로 바뀌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이걸로 정리가 된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 도함수가 되는 거죠. 이건 네비어스토크 측에서 좌변 얘기였어요. 아까는 우리 우변 얘기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면은 결국엔 뭐가 된다? 그놈의 네비어스토크식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줘야 되는 게 얘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뭐랑 같아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하니까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순수하게 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이겠죠.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도의 양인데 그게 얘랑 같지는 않아요. 왜 안 같아요? 얘는 A는 뭘로 정의됐어요? 이미? 이걸로 정의됐잖아요. 단순히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한다는 거는 얘는 오일러리안 관점에서 봤을 때요. 제가 이 포인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얘가 여길 지나가는 유동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문제예요. 근데 스테디면 얘는 0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고 나머지들은 어떤 문제가 돼요? 내가 이 점을 보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는 애들이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들어오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터리얼 데리버티브라는 게 컨트롤 매스 관점에서 보자면은 얘가 얼마만큼의 이제 운동을 하냐인데 그게 아니라 컨트롤 볼륨에서 보면은 이 안에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이 점의 시간당 운동량 변화량. 근데 시간당 운동량 변화량 얘 자체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되는데 또 뭐가 있냐면은 들어오는 애들이 운동량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 조금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남아있는 운동량은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뒤의 항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대류항이라고 많이 쓰고요. 대류라는 게 이제 뭔가 물질이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여서 운동량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열 전달에서는 전도라고 하면은 단순히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고 대류라는 거는 운동량을 가진 애가 가가지고 자기 열을 나눠주는 게 대류예요. 대류항이라고 하고 영어로 컨벡션이라고도 쓰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뭘 했었나? 네, 확인했었네. 요 항은 이거는 이제 들고 나가는 그 속도가 되는 거고요.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의 속도에 대한 문제가 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은 그 속도가 실코가 오는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운동량이랑 물리량을 다루는데 걔가 속도를 가지고 와요. 근데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 다음에 걔가 또 뭐를 타고 와요? 속도를 타고 와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으니 설명을 하자면은 걔를 좀 큰 관점에서 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컨트롤 볼륨을 놔두고 여기가 A고요. A1 A2예요. 그 다음에 일로 속도가 유동 속도 V1이라고 합시다. V2라고 하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우선 질량 보존식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 세울 수 있어요? 얘기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A1, A2가 얘 길이를 L이라고 둘까요? A1이랑 A2가 꼭 같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요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1 빼기 2인가? 원래는 2 빼기 1이 맞을까요? 뭐 나중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A1, A2가 막 막대하게 차이가 안 난다고 치게요. 그냥 얼추 비슷하다고 하면 뭐 이런 정도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둘이 같다고 안 했어요. 네.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요거 A1 더하기 A2를 2로 나눈 게 뭐랑 같냐면은 부피를 L로 나눈 거랑 같겠어요? 부피를 L로 나눈 게 아무래도 뭐 여기 가운데 면적점 나올 거 아니에요. 가운데 면적이 얘랑 얘랑 평균이잖아요. 대충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 같지 않아요? V1에서 V2 빼면 뭐예요? 델타 V고 밑에 L은 뭐예요? 유동방향 길이 변화량이니까. 그럼 우리가 볼륨이 되게 작다라고 하면 이거 없어지죠. 뭐랑 같아요? 질량 보존 했잖아요, 지금. 질량 보존이라고 들어오고 나간 유동 속도가 아니, 들어오고 나간 물리량이 같다라고 하면은 컨티뉴티 이퀘이션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우리가 지금 다 지워버리긴 했지만. 뭐 원한다면 앞에다가 밀도 로를 곱해줘도 돼요.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운동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봅시다. 들어오는 운동량은 얼마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겠죠? 들어오는 질량은 얼마가 돼요? 들어오는 질량. 밀도 곱하기 들어오는 속도 곱하기 들어오는 면적이겠죠. 그냥 V 곱하기 A는 뭐예요? 들어오는 부피잖아요. 들어오는 부피에다 밀도로 곱하면 들어오는 질량이잖아요. 들어오는 질량 곱하기 이제 속도 다시 곱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가 들어오는 운동량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들어오는 운동량을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MV죠.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는 운동량은 MV를 시간에 대해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스테디한 상태인데 V가 변해요? 그쵸? 아니면 좀 더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자면은 이건데 둘 중에 누가 0이에요? 시간에 따른 속도는 안 변하잖아요. 이 양만 남는다고요. 그럼 시간에 따른 질량 변화량인데 그럼 질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알면 되죠. 1초에. 뭐 얼마나 들어와요? 면적 곱하기 들어오는 거리 곱하기 들어온 속도 곱하기 밀도를 해주면 그게 이 양이랑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운동량 하기로 했으니까 속도 곱해줘야 되고. 변화량이니까 V2죠.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뭐가 돼요? 로 A2 A1 얘가 2야. A1이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운동량 변화량은 이렇게 나온다. 우리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컨트롤 볼륨 얘기하고 있었네요. 아, 그럼 여기까지 됐고, 아까랑 또 비슷하게 A1, A2는 뭔가 정리해 줄 수 있었죠? 좀 더 해봅시다, 그러면. 또 화살표예요. 같진 않겠지. 물론 A가 엄청나게 작아지면은 V가 엄청나게 작아지면 같아져요, 둘이. 그게 우리가 미분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직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A1은 뭐가 되나? L분의 V겠죠? 어차피 둘 다. 그다음에 A1, A2는 이렇게 되는데 A1, A2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우리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앞에서 했잖아요. L분의 V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다음에 그럼 L이 델타 X니까 얘는 라운드 쓰면 안 되죠? X 써야지. 델타 X, 델타 V.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여기 분의 2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가 평균 속도가 돼서 그렇게 해야 이항이랑 같아져요. 이항이랑 얘가 대충 이해는 되죠? 뭔지 지금 식이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그냥 넘어갑시다.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이 식이 이걸로 나온다라는 게 중요해요. 요거 요거랑 서로 쭉 계산해 주시면은 얘가 이거 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A1, A2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주니까 이렇게 계산되고, 아니 V1, V2 제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A1, A2는 여기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얘를 이걸로 바꿔줬을 때 L은 델타 X랑 같으니까 델타 V랑 요래 요래 해주고 뒤에 이런 항이 나오는데 2분의 1은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원래 2분의 1이 어디 미분하면서 하나 날아가는데 원래 2분의 1이 하나 어쨌든 생기거든요. 원래 2분의 1 있다고 하면은 얘가 그냥 평균 속도니까 V라고 쓰면 되죠. 대표 속도. 그러면 V 있고 여기 라운드 X 오버 라운드 V 있고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스테디 상태에서 컨트롤 볼륨에 들어오고 나가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 식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여기 챕터에서 얘기하는 대류항에 대해서 좀 큰 스케일로 봤을 때 해석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챕터에서 아랫부분에 이제 식 두 개 나와 있는데 걔는 그냥 네비어스토크스 식을 적분을 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적분을 해주겠어요? 네비어스토크스 식은 단위 부피에 대한 식이에요. 단위 부피에 대한 운동량 시간 변화량의 보존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은 적분을 해서 힘 차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해준다라는 얘기라서 적어놓긴 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랐다 가시죠.